네, 안녕하십니까. 박건배 기술사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임피던스가 무엇인지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임피던스가 무엇인지 이야기는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전압전류를 일단 페이지아로 표시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졌는데, 그때 이제 하다 보니까 임피던스에 대한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이 시간은 임피던스만 가지고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을 좀더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 시간을 별도로 마련했습니다. 자, 임피던스요. 영어로는 임피던스 이렇게 되어 있죠. 어음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예, 네이버 사전에서 한번 찾아봤더니 임피드라고 되어 있죠. 임피드 해서 어떤 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한다라고 이런 동사의 의미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아, 그러면 여기서 진행을 지연시킨다, 방해한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지연시킨다는 점뭐 지우고 이제 방해한다는 의미만 한번 가져와 볼게요. 무엇의 진행을 방해할까요? 무엇의 진행을?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게, 대상이 전류가 됩니다. 전류의 진행을 방해하는 녀석이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녀석은 우리는 저항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저항. 저항이 전류의 흐름을 방해하는 그 주대상이었죠. 근데 이제 새롭게 임피던스라고 하는 용어가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용어가 우리한테 조금 더 정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근데 되게 조금 전기를 오래 하신 분도 이거 참 이게 난감해요. 이게 정확하게 구분하기가. 저항은 뭐고 임피던스는 뭐냐? 그러면 계략적으로 이제 구분하신 분들이 이제 이렇게 구분하시죠. 저항은 직류에서만 쓰는 거고, 직류에서만 나타나는 거고, 임피던스는 교류에서 나타나는 것이다. 교류의 저항은 임피던스다 라고 이야기하고, 직류의 저항은 저항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렇게 하고 끝. 이렇게 하는 경우가 되게 많죠. 일단 구분은 맞아요. 직류에서는 전류를 방해하는 요소로서는 저항만 작용합니다. 직류에서는 전류를 방해하는 요소로서는 저항만 작용하고, 교류에서는 임피던스로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임피던스는 이렇게 쓰죠. 기호로 임피던스 이렇게 쓰고, 지금 페이지아 표시로 페이지어는 복수수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R 플러스 JX 이렇게 표현하죠. 임피던스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저항을 포함하고 있고요. 이미 저항을 포함하고 있고, 여기에다가 더불어 뭘 가지고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죠? X를 리액턴스라고 부르죠. 리액턴스. 이 부분도 가지고 있다. 저항뿐만이 아니라. 근데 이제 위치도 보면 여기가 실수부의 위치가 되어 있고, 여기가 허수부의 위치가 되어 있어요. 그죠? 요것은 실제 이 저항은 유효전력을 소모하는 파트죠. 유효전력을 소모하는 파트죠. 실제 발전기에서 전기를 공급하게 되면 유효전력 성분을 소비하는 대상이 되죠. 그러면 허수부에 있는 얘는 뭐예요? 리액턴스라고 부르고, 얘는 그러면 뭘 소모하는 대상이 되겠습니까? 얘는 뭘 소모하는 대상에서 당연히 무효전력이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허수부에 놓이게 되는 거죠. 얘는 무효전력 파트예요. X는 무효전력. X를 갖다가 이제 두 개로 나누면 뭐예요? 어떤 지난 시간에 배웠죠. XL과 XC가 있죠. XL은 우리가 오메가 L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뭐예요? 오메가 C분지 1. 여기서 뭐라고 불러요? 여기는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부르죠.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부르고, 여기는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부르죠. 리액턴스 이렇게 부르죠. 단위는 전부 다 옹입니다. 이게 단위는 단위는 옹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배워볼 이 임피던스의 대상은, 이거는 이미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저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 알고 있으니까, X가 리액턴스라고 하는 녀석이 옹도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왜 얘가 그 전류를 제한하는 요소로서 사용되는지, 그거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L이요. 코일이죠. 코일 불을 먼저 보면, 자,
전압과 전류, 이게 순수하게 인덕터만 있으면 코일만 있다 그러면은 전압과 전류는 위상차가 90도가 발생하죠. 그림과 같이. 물론 이제 90도가 발생하더라도 전류가 90도 늦게 나타나는 입장이죠. 요걸 갖다가 순시전력이죠. 순시전력은 이렇게 계산하죠. VT 곱하기 IT 이렇게 하는 거죠. 순시전력이죠. 이게 순시전력을 구해보면 이렇게 되죠. 이걸 갖다가 이제 유효분을 구하기 위해서 한 주기 동안 적분을 하고요. 얘를 적분을 하고요. DT에 대해서 적분하고 평균을 구하면 되죠. 그러면 여기 값이 얼마가 나올까요? 예, 면적 적분해 버리면 어떻게 얼마가 나올까요? 이 면적하고 이 면적하고 플러스 면적하고 마이너스 면적이 쭉 같아지죠. 그러니까 이거는 0이 돼요. 즉 L이나 순수한 L이나 이 C의 경우는 C 부하인 경우는 항상 전압과 전류가 90도 이상차가 나게 되죠. 90도 이상차 난 것의 순시전력을 그려보면 이와 같이 그려지거든요. 그래서요, 자,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얘들은 뭐냐면, 여기 요만큼 있잖아요. 이건 플러스잖아요. 플러스고, 여기는 마이너스인데, 플러스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가 발전기가 있고, 부하가 있다고 한번 해봐요. 그러면 플러스를 이렇게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플러스. 얘도 플러스야. 그럼 이 플러스일 때는 이 플러스일 면적은 어떻게 한번 해석해보냐면, 이게 파워잖아요. 파워를 어떻게 해석하냐면, 얘는 공급한 에너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누구한테 공급하겠어요? 당연히 부하한테 공급하는 에너지겠죠. 플러스. 자, 그러면 얘는 플러스는 어떻게 된다? 그 공급한 걸 갖다 흡수. 예, 흡수는 다른 말로 말하면 소비한 거죠. 그러면 짝이 맞는 거죠. 아, 발전기는 이만큼을 공급했고 L이라고 하는 부하는 이걸 갖다 이제 흡수한 거죠. 이만큼 에너지를 소비한 거죠. 다른 말로 말하면 소비한 거죠. 이게 맞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마이너스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까? 마이너스 부분. 마이너스 부분은 어떻게 하면 해석하면 될까요? 이게 또 마이너스. 자, 부하 입장에서 보면 반대인 거죠. 흡수했던 에너지를 갖다가 여기는 갖다 다시 이게 공급자가 되는 거죠. 여기가 다시 얘네가 흡수를 하는 거죠. 자, 상황이 지금 공급자가 이렇게 된 거고 발전기에서 공급해서 이게 흡수를 한 거고 부하에서 흡수한 거고 얘는 어떻게 된 거예요? 마이너스 부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부하가 다시 공급자가 되고 발전기가 흡수한 거예요. 상황으로 따지면. 이게 뭐예요, 이게. 이렇게 되면, 아니, 부하가 줬는데, 여기다가 다 써버리고, 다 버려버린 게 아니라, 뭐냐면,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다시 되돌려줬단 이야기죠. 되돌려줬다. 다시 되돌려줬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무효전력을 뭐라고 부르냐면, reactive power라고 그래요. reactive power라고 불러요. 전혀 우리는 무효전력이라고 말하지만 영어의 어떤 단어의 의미는 무효랑은 전혀 색깔이 다르죠. 그래서 저는 이 무효전력이라는 이 단어를 갖다 저는 버렸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에서 이 단어를 버렸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른 단어를 만들지. 왜냐하면 얘 때문에 무효전력 굉장히 중요한 건데 묻혀져서 그래요. 다시 돌려준다. 누구한테 다시 돌려? React. 다시 돌려주는데 누구한테 전원을 다시 반환해서 돌려주는 파워다. 즉 나는 그거를 갖다가 여기서 받았지만 이걸 갖다 다 까먹어 버린 게 열로서 저항은 그런 거잖아. 저항은 받아서 다 열로 써먹어 버리고 다 써먹었기 때문에 나는 다 까먹어 버렸기 때문에 줄게 없는 거죠. 예, 그 관계 끝나는 거 죽어 난다 써버리고 끝나는 거죠. 계속 발전기는 그걸 만들어 줘야 될 뿐이 다시 돌려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은 한번 발생해 버리면 저항에서 난 열은 한번 공기 중으로 빠져나가면 어딘가로 멀어져 버리면 다시 전기로 더 다시 되돌려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손실로 확정이 되어버린 거죠. 근데 L이나 C에서는 자, 요 상황에서 그걸 갖다 열로서 소모해버리는 게 아니라 여기서 개념적으로는 공급받아 흡수는 한 거죠. 흡수는 한지 얘를 갖다가 뭐냐면 아예 이제 까먹은 게 아니라 저장의 형태로. 저장의 형태로. L은 어떤 형태로요? L은 전류가 흐르면 옆에 주변에 자기장을 만들죠. 그럼 공간에다가 자기장이 또 2분의 1 LI의 자승이라고 하는 자기장 에너지 형태로 저장을 해놓고 있다가 다시 되돌려주는 거죠. 이게 있어야 돌려주는 거죠. 그죠? C는 뭐예요? C는 그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데 전하 에너지죠. 정전하 에너지죠. 정전 에너지. 그러니까 전하 에너지. 얘는 자기장 에너지죠.
C는 전원화 에너지고 얘는 자기장 에너지. 그러니까 항상 둘이 같이 가는 거야. 전원하고 자기장하고 예, 전자기가 꼭잘꼭잘 들어도 돼요. 이게 정전원 에너지 형태로 가지고 있다. 즉 저장하고 있다. 까먹지 않고 저장하고 있다가 다시 되돌려주는 거죠. 그래서 리액티브 파워라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도 이게 L이나 C한테 얘들도 부여할 때 R 플러스 JX라고 하면서 얘네들 파트잖아요. 얘네들 파트인데 얘네들 이름을 어떻게 되냐면 리액턴스라고 하죠. 이름을 무효의 녀석이란 녀석들이라는 거야. 무효의 어떤 무효 성분 얘랑 관련된 녀석이라는 거죠. 얘랑 관련된 녀석인데 다시 되돌려주는 성분인데 얘네들이 이제 그 임피던스의 일부로 작용한다. 즉 저항의 일부로서 작용한다라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름은 이제 여기서 조금 유래했다라고 보시면 좀 맞을 것 같아요. 의미는 좀 물리학, 물성적인 측면에서 그렇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제 X죠. X 중에서 XL이 있고 XC가 있죠. 얘는 요놈이고요, 요놈. 얘는 이제 요놈이죠. C고 여기를 갖다 쓸때 얘는 뭐라고 쓰니까 크기로만 따지면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이야기하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얘는 뭐죠? 얘 크기요. 얘 크기. 얘 크기가 그렇고 얘 크기는 뭐라고 하죠? 오메가 L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메가 L. 오메가 L. 자, 이렇게 되죠. 얘는 2파이 F L이 되겠죠. 얘는 뭐예요? 2파이 F C분지 1 이렇게 되죠. 자, L은 자, 코일이죠. 코일이죠. 코일은 어떤 성향을 갖느냐면 어떤 작용을 하냐면 예, 관성이 작용되죠. 뭐에 대한 관성이요? 자기장에 대한 예, 관성입니다. 자기장에 대한 관성이 작용하죠. 그래서 여기를 자기장이 통과하려고 하면 얘를 갖다가 이렇게 변하려고 하면 자기장이 이렇게 이 면을 통과하려고 하면 새롭게 이제 그 양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려고 하면 면을 통과하는 자기장이 통과시키려고 변하려고 하면 이걸 갖다 억제하려고 하는 성향으로 작용하죠. 이 관성이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그죠? 변하지 않으려고 하는 속성 때문에 자기가 관성력을 발휘해서 예, 전류를 예, 만들어버리죠. 예, 거꾸로 흐르는 전류를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이 전류하고 자기장은 항상 같이 나타난다 했죠. 그래서 전류가 뭐 우리 회로 내에서 전류가 이렇게 이 흐르는 전류가 이렇게 증가하려고 그러면은 얘는 어떻게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이 전류가 자기장 만들 거 아니에요. 자기장 아우 새로운 자기장 들어왔는데 그러면 얘가 자기장 이 자기장을 갖다 크기가 못 변하게 만들어야지 그러겠죠. 그러면서 전류가 흐르겠죠. 그러니까 이 전류를 못 변하게 한다는 얘기야. 변화가 전류가 막 올라가려고 그러면 안 돼. 너는 못 흘러. 나는 관성력을 발휘해서 너못 흐르게 할 거야. 이렇게 억누르려고 하는 힘이 작용한다는 얘기죠. 코일 자체가.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 X는 그래서 이 코일은 그런 관점에서 이제 그 전류를 억누르는 전류를 갖다 방해하는 흐름을 방해하는 커지려고 하면 못 커지게 하고 물론 여기는 작아지는데도 개입을 합니다. 그래서 얘그이 코일의 그 물질성을 다 말할 수 있는 그 미분식은 요거라고 그랬죠. 요 식은 반드시 잘 알아두세요. 자, 전류가 변하려고 하면은 그걸 갖다가 이제 억누르려고 하는 힘으로 작용한다. 즉, 이게 전압강하죠. 즉, 전압강하가 발생한다는 것은, 그곳에 전압강하가 발생한다는 것은 뭐냐면, 저항으로서 작용한다는 것이죠. 저항으로 작용한다. 즉, 전류 입장에서 봤을 때, 저항으로 작용한다는 이야기죠. 전류가 변하려고 할 때, 전압강하가 발생한다는 것은, 코일에서, 양단에서 말이죠. 변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직류인 경우는 어떻게 돼요? 직류인 경우는 0이 돼버리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버리면 0이 돼버려요. 10A 계속 그러면 안 변하면, 이 관성도 작용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L이 코일이 있으나 마나 역할이 없죠. 그냥 당연히 구리로 감았기 때문에 구리의 속성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 직류 정상 상태에서는 이 코일은 무슨 처리라라고요? 단락 처리라라. 그냥 도체로 그냥 붙어 있는 역할만 이렇게 코일로 감아놓은 효과가 아무것도 발휘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교류에서만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 성향이 나타나는 거죠. 이게 0이 아니죠. 항상 전류가 바뀌죠. 그러니까 항상 저항으로서 작용, 교류에서는 저항으로 작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지난 시간, 다음 시간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이게 전류 변화율이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관성이라는 게 있어요.
그 브레이크를 강하게 밟으면 밟을수록 관성은 강하게 나타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전류도 급하게 변하려고 할수록 뭐냐면 이 저항력은 더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크면, 결론은 주파수라는 게 있죠. 주파수가 크면 클수록 전류의 길이는 가팔라지죠. 만약 예를 들어서 이게 60Hz다 그럼 120Hz는 이렇게 되겠죠. 전류가 훨씬 더 가팔라지죠. 예, 전류가 더 길게 가팔라지면 가팔라질수록 뭐예요? 저항력은 더 강해져. 그건 관성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 얘의 저항 특성은 이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말하죠. 예, 이 리액턴스 특성은 주파수에 뭐가 나요? 주파수가 크면 클수록 저항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거죠.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걸 좀 이해가 되는 거고, 아 X가 XL은 코일이 아 저항으로 전류를 못 흐르게 할수 있는 것은 뭐냐, 관성 때문에 그 자기장이 변한다는 것, 즉 전류가 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성향, 억누르려는 성향이 이 관성력 때문에 나타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C는 뭐냐? C는 본질적으로 뭐예요, 얘가? C는 여기 본질적으로 이게 뭐예요? 뭘로 채워져 있어요, 여기가 재료가? 유전체로 채워져 있죠. 유전체는 뭐예요? 재료 성향성 뭐예요? 도체예요? 아니면 도체에 가까워요? 아니면 부도체에 가까워요? 부도체. 얘가 재료적으로는 누구랑 같다고 그랬어요? 절연체랑 같다고 그랬잖아요. 절연체랑 같은 재료예요, 유전체가. 전류는 못 흐르죠. 아니, 그러니까 얘는 본질적으로 뭐예요? 얘는 본질적으로 뭐예요? 얘는 본질적으로 가만히 내버려 두면 뭐예요? 그냥 전류를 못 흐르는 그냥 가장 큰 저항체예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원래 그냥 본질이 저항체예요. 아니, 절연체인데 절연체에 전류가 흘러갑니까? 못 흘러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해가 되죠? 원래 본질이 저항체인데 얘가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면, 직류 정상 상태에서 이 C는 뭘 처리하라, 이 C는 무슨 처리하라고 되어 있어요? 개방 처리하라. 아니, 원래 이게 절연체니까 개방 처리가 맞지. 근데 이제 여기서 보세요. 얘를 이해할 수 있는, 그 물성을 이해할 수 있는 수식 하나를 꼭 가지고 알고 다니세요. 항상 얘랑 쌍대관계로, 얘가 전류가 변하면 얘는 전압이 변하고 있죠. 전압이 변하지 않을 때에는 얘가 0이 되죠. 즉, 직류 정상 상태에서는 얘가 0이 돼버리잖아요. 그럼 전류가 못 오르는 상태가 되죠. 전류가 못 오르는 상태는 뭐예요? 전원체 그냥 그 상태로 이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개방처리를 하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래서 지금 이야기만 해보면, 그러면 직류 상태에서는 L이나 C가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못 갖습니까? 회로적으로. 의미를 못 갖죠. 그냥 아예 개방되어 있으면 전기회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전류가 못 흐르는데 무슨 전기회로입니까? L도 뭐예요? 그냥 단락 처리되어 있으니까 그냥, 임피던스로 작용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냐면, 그 직류에서, 회로에서는 그냥 저항,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저항만이 전류를 제한한 요소로 사용되는 거고, 교류로 오니까, 얘는 전류 변하잖아요. 전류 계속 변하니까 얘도 임피던스로 작용을 하는 거, 아니, 이게 전류를 억누르는 요소로 작용하는 거고, 얘는 본질적으로 그거였는데, 전류가 뭐 도통이 안 되면 의미가 없으니까, 얘는 전압이 변하면 전류가 흐르기 시작한다. 전압이 변하면 전류가 흐르게 된다는 얘기야. 전압이 변하면서부터 얘는 의미를 가지게 된다는 얘기야. 즉, 통전체로 바뀌어 간다는 얘기야. 근데 당연히 0옴인 통전체로 바로 바뀌는 게 아니라 전압의 변화율이 가파르면 가파를수록 전류를 더 많이 흐르니까 조건이 뭐예요? 주파수라 생각하면 주파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뭐냐면 전류로 잘 조청할 수 있는 임피던스가, 그러니까 얘가 더 낮아지는, 얘는 거꾸로 이게 더 증가하는 녀석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주파수의 반비례하는 관계로 돼 있지 않습니까, 얘가. 주파수 커지면 얘는 작아질 때. 주파수만 점점 커져. 즉, 전류가, 전압이 변하면 변할수록 뭐냐면, 얘는 뭐냐면, 통전체로, 더잘 흐르는 통전체로 바뀌어 가는데, 다 바뀌어 가는데,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근데, 이 특성을 이해를 하려면, 언제부터 이해를 해야 되냐면, 우리 유전체부터 이해를 해야 되겠죠. 유전체, 즉, 지금 전압이 바뀌는 순간에는 뭐냐면 안에는 변이가, 유전체에서 변이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즉, 전하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전압이 변하고 있는 상황이 뭐냐면 유전체의 그
지금 붕국이 일어나는, 붕국이 일어나면서 붕국이 한번 짠하고 일어나는 게 아니라 시간을 두면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거든요. 즉 변이가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관이죠. 변이가 발생하면 즉 전하들이 움직이고 있는 순간에서 이제 배후에서 이제 전하들이 막 움직이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움직이게 되죠.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가식적으로 전류로 걸려드는 것이죠. 그래서 빨리 얘가 바뀌면 바뀔수록, 즉 주파수가 가파르면 주파수가 크면 클수록 뭐냐면 얘가 이제 그 도전성, 즉 이제 전하 움직임이 굉장히 활발할 때, 전하가 이제 초반전에 그 바뀌는 그 초반전에 전류가 그 전하 움직임이 가장 활발하거든요. 그때 그러니까 뭐냐면 예, 그 바뀌는 주기, 즉 주파수가 크면 클수록, 주파수가 크면 클수록 빨리빨리 바뀌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럴수록 예, 좀더더 가까운 저항차가 돼 갑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조금 더 이해가 편한 거죠. 그래서 보면 L은 원래 본질적으로 주파수를 놓고 보면, 주파수라는 특성을 놓고 보면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주파수 0Hz다 그러면, 0Hz다 그러면 어디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얘가 어디에서, 매도음에서 출발하는 거예요? 0옴에서 출발하는 거죠. 얘 0Hz라면 DC라고 생각하세요. 얘는 어디에서, L은 여기서 출발하고 C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C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C는 XC죠. 여기는 어디서부터, 무한대 오음에서부터 출발하죠. 무한대 오음에서 0Hz일 때. 예, 0Hz일 때요. 그러면 주파수를 점점 올려가죠. 주파수를 올려가면 즉 여기는 주파수를 올려가면서 저항성이 강해지죠. 그래서 점점점 임피던스가 커지는 거죠. 즉 교류에서는 그렇죠. 자, 그러면 얘는 뭐냐면 점점점 예, 임피던스가 작아집니다. 점점점 임피던스가 작아집니다. 예. 여기는 오메가 2파이 FC분의 1이 되고, 여기는 뭐가 돼요? 예. 2파이 FL이 되는 거죠. 자, 주파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얘는 이제 임피던스가 점점 커지는 거고. 자, 여기는 리액턴스죠. 여기도 리액턴스죠. 얘는 주파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점점 작아지죠. 자, 그러다가 어느 정도 계속 커지고 얘는 계속 낮아지다 보면, 계속 낮아지다 보면 어느 순간에 또 같은 그 어떤 주파수에, 어떤 특정한 주파수에서 그 임피던스가 같아지는 순간이 생길 수도 있겠네요. 한쪽은 커지고 있고 한쪽은 작아지고 있으니까 어느 순간에는 만나겠죠. 자, 이런 걸 갖다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전기로 상에서 뭐냐면 공진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회로에서 아주 간단한 회로 하나만 한번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뭐 이렇게 계산하지 않습니까? 실제 뭐 3옴하고 4옴이 있다. 그러면 이 전류 세기를 갖다 구한다. 전류 크기를 구하라. 그러면 이거 얼마입니까? 이게 3 플러스 4잖아요. 그렇게 되면 여기가 이 크기만 따지면 이게 3, 4, 예, 3의 제곱 플러스 4의 제곱은 예, 5가 되죠. 그래서 이 전류 크기를 구할 때100 나누기 3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여기서는 이 교류잖아요. 교류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교류에서는 이렇게 하는 거죠. 100 나누기 5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20A로. 즉, 여기는 뭐 33.33333A가 나오겠죠. 근데 이것보다 더 주는 거죠. 20A로. 왜? 얘도 뭘로 작용하기 때문에 전류를 제한한 요소로 작용한다. 그래서 복합적으로 이게 작용하는데, 이게 크기는 이렇게 되는 거죠. 임피던스 삼각형에 의해서 여기가 3이고 4고, 그러니까 5가 되는 거죠. 크기는 이제 5로 작용해서, 오음으로 작용해서 이제 전류를 갖다 낮추는데 영향을 미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직류였다면 의미가 없는 거죠. 직류였다면 3옴만이 의미가 있는 거죠. 그죠? 얘는 뭐예요? 직류라면 여기는 무슨 처리가 돼요? 예, 단락 처리가 되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죠? 예.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임피던스가 이제 사실 저도 그 과거에는 이거 정말 그냥 교류에서는 그냥 임피던스로 쓰더라. 예, 그리고 직류에서는 저항만 쓰더라. 이게 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공부를 많이 해보고 그다음에 R과 L, 이제 L과 C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이제 스터디를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현장에서 그런 경험들 많이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이제 좀 이렇게 실체적으로 좀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임피던스의 개념, 전기 전공자라면 반드시 여러분들이 꿰뚫고 가야 될 개념이다. 누군가는 물어볼 거거든요. 여러분이 아, 저항은 뭐고 또 임피던스는 뭐, 이렇게 물어볼 거잖아요. 그거에 대한 질문을 좀 깔끔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오음의 법칙을 쓰더라도 이제는 뭐냐면 교류에서 넘어오면은 V는 IR이 아니라 엄밀하게 말하면 V는 IZ가 되는 것이죠. 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